빨간 바카. 자, 빨간 바카 맞춰보겠습니다. 이현 씨. 아시겠죠? 일단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옷인데. 속에 뭐 들었어요? 보통 우리는 이제 오리털이라던가 거위털 그런 거를 하는데 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은 솜이나 아니면 계속 헝겊을 덧대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요. 네. 빨간 파카는 뭘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옷도 배급을 줘요? 네,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샌들도 있고 뭐 가방도 있고 이런데 그중에 제일 좋았던 게 빨간 점 동복이라고 해요, 북한에서는. 동복. 예, 네, 그래가지고, 김정일 생일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즌에 맞춰서 비슷하게 뭐, 이게 딱 한 번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좀, 패스 비슷하고요. 재질도 좀 비슷해요. 근데, 여기 끝이 이렇게 점퍼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안에는 솜으로 되어 있어요. 흔히 얘기하면, 그, 교복. 중학생들 교복 점퍼 같은, 많이 입는. 그래서 저게 되게 흔하지 않은 경우잖아요. 그리고 네. 되게, 그때는 저의 동네에서는 되게 예쁜 거였어요. 빨간 게. 그냥 명절 때마다 입거나, 네, 이렇게 크면 또 이제 커서 못, 작아서 못 입으면 동생 물려주고.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거의 다 그런 교복일 거예요. 치마가 이렇게 주름이 조금 있고요. 그 멜빵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좀 돈 있는 사람들 그런 애들이 좀 그렇게 이렇게 레이스 달리고 이런 셔츠를 입고 이렇게 딱 받쳐 입으면 진짜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입고 싶다 해갖고 하얀 셔츠가 없잖아요. 네. 저희는 이렇게 못 살다 보니까 그래서 아빠 셔츠를 이렇게 입고 이렇게 네 트라이 해봤어요. 그리고 그런 거죠. 추리닝 같은 거 있잖아요. 운동복 해가지고 추리닝도 선물로 주고요. 그 세터도 주고 배급이 나와요? 네, 배급이 그거 나와요. 그리고 옷 이러고 줄 때면 옷 치수를 다 재보고 하는데 일부러 이게 자주 안 주니까 엄마들 치수 말할 때 크게 하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 옷 같은 거 말고요. 좀 특별한 배급 같은 거는 없었나요?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그 정어리 아까 나왔잖아요. 근데 정어리 비누가 있어요. 정어리로 만든 비누예요. 근데 그것도 배급 받아요. 근데 그걸로 이렇게 빨래를 하면 그 정어리 냄새가 빠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머리도 감고 그래서 그걸로 감고. 자기야 고양이가 뜯어먹겠다. 네, 학교로 가면은 애들이 냄새 난다고 오지 말라고. 근데 비누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니 심하게는 아니게 살짝 이제. 아니 심하게 나요. 아이고야. 제가 노래요. 그런 걸 왜 배급을 해요? 내려가 나는데. 아니 옛날에 정어리가 굉장히 북한에 많이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처리를 못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막 많이 해먹는까지. 네. 아무튼 뭐 언뜻 들으면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뭐 휴지도 주고 별거 다 줍니다만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준다는 게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네.